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세 가지 주제 한번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닥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오늘 10만원대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제 10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세 번째, 폴더블 사전 예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자, 플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에 따라 가지고 색깔에 따라서 품절 사태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이런 폴더블 관련주 주가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본다. 기술적 반등 구간을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약보합에 대한 마감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만큼 연기금에 대한 방어적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신에 오늘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에 한 개는 이제 재감염지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재감염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최고점을 2,000명 이상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00명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는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됐으면서 시장을 좀 받아주는 움직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포지션이 다시 한번 돌아서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지금 현재 시장을 방어는 할 수 있지만 당겨 올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잠깐 보면, 우리가 약보합으로 0.4%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냐면, 자, 지금은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걸 이제 급등 패턴으로 한번 바꿔보면, 자, 3일선으로 바꿔보면, 이 3일선에 대해서 지금 데드코러스 이후에 지금 정별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전일 지지를 밟고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가 안 됐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요 자리 자체가 저항으로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가 한 74,000밴드, 74,500 정도 밴드가 되죠. 그 자리가 지금 돌파하기 힘든 자리로 형성됐기 때문에 요 다음에 돌파는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래량이 지금은 저항에 대한 거래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약보합 마감이 저는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8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더 하락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기술적 반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오히려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3210포인트죠 여기에서 삼각수렴 형태를 띄면서 주가는 이제 빠져버렸고, 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 자체는 돌파는 힘들다고 했죠. 근데 요 자리까지도 지금은 반등이 힘들지 않겠나. 그 밑에 여전히 3090, 3100포인트가 열려있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주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외국인은 어차피 트릭이 한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환율이나 금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는 힘들거든요. 그만큼 연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연기금에 대한 방어적 매수는 오늘 조금 부족했다. 좀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대신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재감염지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시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전히 개별주다. 시장이 반등을 넣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겠다. 충분히 우리나라 대형주들 장기적 성장성 있는 기업들입니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SK이닉스에 대한 10만원 반등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겠느냐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램에 대한 부분은, 자, D램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알아냈던 게 저입니다. 알아냈던 게 저였어요. 이 D램을 보면서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낸드와 메모리 그리고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이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D램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2년 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D램에 대한 단가가 2년 동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전한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자, 10만원 이하에 대한 가격에서 저는 조정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해야 된다. 우리가 성장성이라는 측면은 살아있지만 대신에 매매 타이밍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 보거든요. 10만, 우리가 그냥 길게 들어가면 10만원에 사든 95,000원 사든 105,000원 사든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100원, 200원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대신 봐야 된다. 지금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 자, SK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같이 한번 보면요.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이닉스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투매가 떨어졌어요. 자, 투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갭에 대한 부분도 붙었고, 그럼 이 투매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럼 일부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도 유입됐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자, 우리가 고가에 있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투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가 10만 5천원 밴드가 되겠죠. 그 자리를 이번에도 쉽게 돌파는 되지 않았다. 그럼 하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10만 5천원과 10만 2천원에 대한 작은 박스권, 쉽게 돌파가 안 되는 저항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 구간에서에 대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찍어 누르고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V자 반등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좀 붙이면서 조정세를 좀 더 이루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데까지는, 8월 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9월 달부터 본격적인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오늘 방송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안 좋다 할 때는 또 가더라고. 8월 달 시작될 때 방송에서 뭐라 했어요? 시장이 신고가 갈 것이다 했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 뭡니까? 8월 달은 힘들다.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조정이 돌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이 3100포인트에 3150까지 내려올 것이다. 진짜 내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9월달 역시 내 예상이 맞겠다. 또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자, 마지막 8월 말 9월 초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짧은 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깊은 조정이 될 것이냐, 그에 따른 차이니까요.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폴더블 관련주 움직였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폴더블에 대한 가장 크게 전략적인 부분을 두는 것이 대중화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폴드2를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샀어요. 그때 가격이, 저 자급제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면 제가 240만원을 주고 샀어요. 240만원 주고 샀는데 좋더라고. 근데 쓰면서도 생각했죠. 아, 가격이 좀 비싸다. 비싸다. 제가 처음 그 들고 방송을 가니까 다들 놀래더라고. 어휴, 대표님 왜 휴대폰 왜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대중화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요번에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를 샀겠지.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낮았어요. 지금 이제 그 Z플립 같은 경우에도 이 전 모델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파는 게 약 100에서 한 120만 정도 파는데, 지금 현재 뭐 카드 할인하고 하면 한 110만원 정도 가격이 요번에 플립3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따지면 삼성에서 이번에 조금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대중화를 상당부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요번에 일부 품절도 나오고 있어요. 색깔별로. 색깔도 이쁘더라고. 그렇게 품절이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결국 대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었다. 소비자의 맞춤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더 판매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오늘 관련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됐습니다. 이런 폴더블 관련이나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은 기간이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 실적도 동반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파인테크닉스가 최근에 주가 빠지면서 8,500원까지 빠졌는데, 앞서 이제 9,920원, 만원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박수권 하단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8,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좀 돌려내는,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기 정도를 본다면 3분기에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도, 자, 앞에 중요한 갭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을 지금 메꾸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 그 쌍바닥에 대한 자리라고 본다면 주가에 대한 추세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최근에도 이것도 기관에 대한 매수가 꽤 들어와 있던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KH바텍 외장힌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오늘 강한 반등세를 좀 붙였죠. 오늘 이런 반등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도 이슈는 될 수 있다. 지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시장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이런 시장은 되풀이가 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서 그 중에서 성장성이 있지만 좀 덜 올라갔던 기업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